우리가 유민을 빼돌린 사실이 부여궁에 전해지는데 길게는 하루, 짧게는 반나절이 소요될 것이다. 그 사이에 최대한 멀리 빠져나가야 한다. 예. 상천이하고 지혜수, 명현이. 예. 예! 너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비류강 쪽으로 빠지면 거기 나룻배를 준비해뒀다. 추격군은 우리가 이곳으로 도주하는 것은 예상치 못할 것이다. 여기로 가면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전할 거다. 비류강 하루로 내려갔어. 붕괴산으로 오면 된다. 예! 왕자님, 출발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한나라 장안으로 출발한다. 예정보다 출발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행군 속도를 최대한 높일 것이다. 만에 하나 행군을 방해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아이들을 따로 분리하라. 예! 너희가 아이들을 분류하라! 너희들과 아이들은 더 편하고 안전한 길로 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어찌 됐느냐? 유민들을 이끌고 출발을 했습니다. 주몽이가 유민들을 빼돌린 것이 부여궁에 알려지지 않으면 하룻밤은 걸릴 것이오. 그 사이에 추격군을 피할 만큼 이동한다면 무사히 부여를 빠져나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유민들 중에는 노인과 아이들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까지 데려가는데 빨리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모 왕자님이 이끄는 유민들 중에 노인과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자님께서 다른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나로와 호위 총관 무관들이 추격군에 합류하는 것을 막자면 부여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나로를 불러오너라. 예. 잘 지냈습니까? 지금 대봉산 온천으로 이동할 것이다. 배야, 부여군 가까운 곳에도 좋은 온천이 많습니다. 대봉산은 행인국 국경에 위치하여 언제든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배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배야, 소인은 배의 안전을... 저라 이놈! 이놈이 대소의 권력을 등에 업고 짐을 능멸하는 것이냐? 배야, 지금 당장 떠날 것이냐? 재배하도록 하라.
예.